비플 인사이드 오늘은 가수 김원중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이 빵 만드는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떤 공연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정식 제목이 빵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걀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공연을 통해서 빵을 만들고 달걀이니까 매달 한다는 예, 그런 의미의 공연입니다. 네, 네. 예. 일반적인 공연이 아니라 빵 만드는 공연이라고 하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이제 예술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연하지만 그게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공연에서 성금이 모아지는 공연인데요. 네. 네. 이 성금을 가지고 북녘 어린이를 위한 이런 빵을 만드는 그런 공연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북녘 어린이들에게 정말 이 빵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건가요? 빵 공장이 평양에 지어졌어요. 아, 예, 네. 빵 공장이 2005년에 지어졌고 여기 남쪽에서는 밀가루하고 설탕이 이제 올라갔었죠 그동안에. 네. 그래서 하루에 많지는 않아요. 만 개씩 빵이 생산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천안함 사건 이후로 예. 남북 교류가 중단이 되면서 밀가루하고 설탕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빵 만드는 공연이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예. 네. 한반도가 되게 이렇게 냉각이 됐어요. 이렇게 곧 전쟁이 내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네.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희가 이제 노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오늘 내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뭐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북녘 어린이를 위한 사랑 모으기 김원중의 달걀이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매달 한번 공연을 하면서 평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 예. 그런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매달 공연을 하니까 이제 게으를 수가 없잖아요, 음악적으로. 네. 또 그런 또 하나 얻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네. 예. 처음부터 빵으로 시작한 건 아니셨네요? 돕기는 그렇죠. 맞지만. 예, 그냥 네. 막연하게 일단 좀 이렇게 좀 정성을 좀 모아서 그게 예. 한반도에서 이렇게 좀 긴장을 완화하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작은 일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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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빵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이제 그러고 나서 2003년, 4년 이렇게 광주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주셨어요. 공연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네. 모금함에 넣어주셨는데 이제 막상 이걸 어떻게 하지? 이 돈을? 그러던 차에 그 마침 북녘 어린이를 위한 빵 공장 운영 본부라고 하는 네. 그런 그 이전부터 이렇게 해왔던 단체를 만나게 됐어요. 예. 네. 북녘 어린이 영양빵 공장 운동 본부. 그래서 그 단체 그 성금을 이렇게 전달을 했고 제가 그것 때문에 홍보대사가 됐어요. 예.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2005년에는 빵 공장을 평양에다가 지었죠. 네. 예, 예. 네, 이게 네. 공연비를 받는 게 아니라 공연이 끝난 후에 이제 관객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금액을 책정해서 이렇게 내는 방식인가요? 예, 그냥 모금함 놔뒀어요. 놔두고 들어오시거나 나가시거나 그럴 때 자유롭게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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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 기부금이 빵으로 만들어져서 북녘으로 예. 전달되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기부 형태로 진행되는 공연을 이어온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네. 원동력이 그게 저는 우리 광주가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에요. 예. 일단 2003년도 4년도에 제가 혼자 해봤는데 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고 네. 보여드릴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바이섬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피아노로도 해보고 기타로도 해보고 가야금하고도 하고 합창단하고도 하고 나중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광주 쪽의 뮤지션들, 아티스트들하고 같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이 지역의 예술가들도 참 감사하고 대단한 것 같고요. 예. 이 공연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광주 시민들도 대단한 것 같고. 네.
이런 걸 저런 걸 생각해 보면 광주라는 도시는 좀 굉장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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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올해 공연이 이전의 공연과 좀 색다른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좀 색다른가요? 아무래도 이제 제 이름이 걸린 공연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가 되어서 그동안에는 노래도 제가 좀 많이 하고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공연을 한 10여 년 이어오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신인들도 이렇게 발굴도 하고 예. 네. 발굴이라는 표현은 좀 제가 주제가 넘습니다만 모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되게 이제 잘하세요. 예. 그래서 매달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 공연을 통해서 나왔던 분들이 이렇게 이제 주인공이 되는 이제 순서를 제가 좀 줄이고 네. 예. 그분들이 한 팀 한 팀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그런 컨셉을 올해 좀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미술하는 화가들도 저희들이 모시는데 매달 네. 빵 만드는 갤러리라는 공연 내에 또 작은 코너가 있어요. 네. 예. 그동안에는 되게 이제 우리 중견 작가들을 이렇게 모셔서 쭉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감상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미술계에서도 신인으로 출발하셔서 이제 막 이름을 날리시고 작업이 왕성한 예. 그런 네. 분들을 또 따로 소개를 하는 그런 코너들을 갖고 있어요. 네. 정말 서로서로한테 좋은 공연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이 공연이 지역민들께도 그렇고 이렇게 예술가 분들에도 어떤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술가들이 쌀을 한 털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 같지만 네. 그 예술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고 그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 지불하는 비용이 네. 전쟁 비용보다는 아무리 많다 그래도 적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아까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뮤지션들 광주 시민들 이렇게 모아서 하는 이런 공연들이 규모보담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나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뜨겁고 자랑스러운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공연을 예. 지켜주신 시민들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네. 네. 이제 오늘 12월까지 매월 공연을 하실 텐데 네. 올해 공연 라인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이제 좀 중견 그런 연주진들이 예. 되셨어요. 그 뭐 프레젠트, 프롤로그, 유형민 씨, 주홍 선생, 그 우리 화가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닥 프로젝트 밴드, 그 다음에 오므란 개구리, 또 빅맨 싱어스 뭐 이런 분들이 좀 참여하시면서 매달 이렇게. 예, 주인공으로 자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네. 예, 예. 무대를. 네. 예, 예. 혹시 여기에 이걸 보고 참여하고 예.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예술가 예. 분들 중에서. 이분들은 어떻게 참여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연락 한번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저희 그 포스터나 이렇게 안내 팜플렛 같은 데 보면 연락처가 있어요. 네. 연락 주시면, 뭐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 연출팀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모시도록 할게요. 네, 예. 그럼 끝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 광주는 좀 남다르다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이렇게 그 남도 문화 또 광주 문화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보면 국가 대표권 문화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자부심들 지역에서 출발한. 지역이 없는 중앙 문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이즈가 작고 지금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작은 아티스트들, 뮤지션들의 그런 행위들이 결국 그것들이 씨앗들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특히 예. 남도의 씨앗들은 또 남다르다. 네. 그래서 주변에 그런 막 시작하는 그런 예술가들의 그런 행위들, 작품들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